안녕하세요. 웬일로 화장했지? 오늘 학부모 상담 갔다 왔다. So beautiful, right? 선생님들이 우리 유튜브 하는 걸 아시더라고. 아! 오늘 가니까 얘기하던데.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빨개졌었어. 뭐라고 했어, 선생님들이? 오늘 가니까 어? 팬이에요?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여기 이랬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하임이 잘 부탁드려요. 자 하임이 담임 선생님께 한 말씀 드리죠.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 그렇겠지만 아이들 사랑으로 또 가르쳐 주시니까 네, 감사하고 나중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머리색이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쁘죠?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왜 나는 안 해주셔? 할 머리가 없잖아. 아 장난. 근데 해준다 그러면 할 거야? 저는 이제 그거 머리 할 거라니까요. 예수님 머리. 예. 여기 자, 한번 오늘 메뉴 한번 먹어볼까요? 국내에서 새로 나왔대요. 갈릭 마왕이라고. 와우. 착해 빠진 애들하고 완전 달라. 군내가 갈릭으로 마법 좀 부렸어. 군내 갈릭 마왕. 갈릭 마왕. 예. 마늘 마왕. 예. 갈릭 데빌. 오케이. 한번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그냥 시카고 피자 조리 세트가 있어서 시켰고요. 이거는요? 이건 치즈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게트볼. 이게 치즈볼인데 뭐 이렇게 떡같이 생겼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 치킨부터 먹어야 돼요. 난 치즈볼부터.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는 게 치즈볼은 달달하긴 한데 너무 떡같아요. 바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즈 볼 느낌이 아니고 약간 치즈 떡? 치즈 크림 떡? 약간 이런 느낌 같습니다. 치즈 찹쌀 떡. 그리고 우리 신메뉴. 자, 갈릭 마왕 치킨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 자기가 좋아하는 마늘이 엄청나나? 맛있지. 베스탈이야? 비주얼에서도 이제 마늘향이 가득하잖아요. 먹으니까 마늘향이 더 가득해요. 맞아. 근데 저는 정말로 마늘, 그 다음 또 양파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두 개. 마늘 좋아한다. 양파 좋아해. 근데 마늘이 호불호가 좀 강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마늘 족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마늘 족발의 그 정도 마늘 향입니다. 왜 세 명이서 이거 먹냐고요? 아니 이거 생각보다 양 많은데 왜 그러시지? 근데 저 요즘 힘들어요. 안 통해.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물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때 진짜 고추바삭하게 제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자기는 약간 치킨 브랜드 좋아하는 순위 따지면은 뭐뭐뭐야? 치킨? 아 근데 요즘은 나열하기도 좀 그런 게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항상 바뀌는데 요즘에는 Baby one more time. 미쳤나? 왜? 아니 유튜브에 미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아니 진짜 살해보려고 음식에도 다 튀긴 거 알아? 아니야 안 튀겼어. 콜로 나왔다고 했잖아. 나 못 먹겠어. 아니야 먹어. 아 그냥 한번 내가 먹어볼게. 이거 튀겼나? 아니 여러분 나 정말로 아니 이거는 아니 좀 오해인 게 제가 뭐 고려했다는 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자 먹으려고 부은 거야? 내가 지금 적게 시켰다고 반환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전혀 아니. 적지 않아. 이렇게 침내지 마. 어? 그럼 내가 겉에 거 먹을게. 아무튼 다시 이어서 얘기하자면 뭔 얘기까지 했죠? 치킨 어디 거 좋아하냐고. 아 예예 예.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거는 처갓집 양념 슈크림. 진짜 JMT. 근데 난 치킨 진짜 맛있다. 딱 그냥 갈릭 치킨의 표본인 것 같은데?
하이미도 좀 매겨라라고 그러시는데 하이미는 이거 안 먹겠네. 여기서 방송하는 걸 좀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별로 안 내켜해가지고. 요새 여기 올라와서 같이 먹방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하이미가. 이제 나중에 1, 2년 더 있으면 육아 방송도 찍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청소년기 때까지만 해도 엄청 싫어할 것 같아, 사춘기 때. 아빠 영상 내리라고! 아빠 영상 이거 왜 올렸냐고! 아빠 때문에 친구들이 학교에서 놀리잖아! 그거 어떡할 거야, 지금? 어? 아, 그럼 어떡하지? 비공개야. 여러분들 영상이 갑자기 비공개 된다면은 하이미에게 사춘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 그... 아빠가 해봐도 될까? 아빠가 해볼게. 잘 봐봐. 아 뭐야, 장난감이네. 왜 찌찌? 어머. 와 신기하다. 나 이거 리액션 소품으로 써야겠다 그러면. 아, 아. 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나 둘. 으아! 하나 둘. 으아! 하나 둘. 으아! 하나 둘. 아직 따졌다 지금. 하나 둘. 이 정도밖에 안 돼? 아! 네네네. 잠깐. 자기야 나도. 자기야 나도. 아빠 화이팅. 하나 둘. 아! 야 실화야? 야 이제 너. 도전! 얘 여기 앉아 있는 거 봐. 아니 스쿼트는 여러분 당연해서 일로 와봐. 어! 왜 가? 와, 너 놀 거 다 놀고 이제 간다 이거야? 태마! 와, 진짜 태풍이 왔다 간 거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그냥 뭐 이렇게 또 신메뉴 간단하게 먹방하면서 또 주절주절 토크와 하이미의 재롱까지 이렇게 또 만나보셨는데요. 그러면 또 저희 다음 재밌는 먹방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